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도 꼭 그러고 싶네요. 새정TV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뭐라도 좀 도움이 돼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최대한 아는 것 말씀드리고 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분을 모시고 감사행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네.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네, 제일 주로 아픈 데가 어때요? 관절 쪽이고, 제가 한 5년 전에는 허리 뒤쪽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암은 아닌데, 이제 제거 수술도 하고, 방사선도 이렇게 했었어요. 마음 공부하면서 다른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관절이 인생을, 삶을 대하는 자세가 경직되고, 뭐, 이런 마음이 오래 있으면 관절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아, 나는 그러면 이때까지 너무 원리 원칙대로 사나, 유연성이 없이 살았나, 남을 이해를 많이 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봐지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몇 개월 전에는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억울한 마음이 좀 없어졌어요. 최초에 발병했던 부위가 어느 쪽이에요? 다리는 이제 한 10년 전에 이쪽 연골 수술을 했고요. 무릎은 어느 쪽이 먼저 오던가요? 아, 왼쪽요. 왼쪽이. 예. 아버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내가 볼 네. 때 아주 살갑고 정겹고 이렇게 끈끈하게 잘 마음이 맞는 느낌이다. 아니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괴롭다.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근본적으로 아버지한테 섭섭한 것도 있긴 있지만 아버지가 나쁘다, 싫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예. 글쎄, 뭐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70대 중반까지 어머니랑 엄청 많이 싸워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싸웠다는 생각밖에 안들 그러니까. 정도로. 그런 정도면은 네, 지금은 그렇죠. 나이가 있으셔서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래, 그랬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네. 느껴지지만은 네. 그 당시에 막 격심하게 다툴 때그 옆에서 바라보던 내 심정은 굉장히 격했다고 봐야 돼요. 네. 네. 예. 보기 싫고. 그러니까요. 좌측 무릎이 먼저 발병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분도 참고를 해보세요. 꼭 이걸 법칙적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실 건 아니고 설명하는 배경을 잘 보시는 게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다리는 상체를 세우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그죠? 받드는 마음이 상징된 곳이기도 해요. 우리 신체는 소우주라고 하듯이 음양으로 돼 있거든요. 좌측이 대체로 양의 기운을 가져요. 우측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대체로 또 남성이 양이에요. 여성은 음입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건 우열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양은 불의 기운을 갖고 뻗어납니다. 음은 물의 기운을 갖고 어디 가든지 자기를 맞춰요. 그래서 여성들은 대체로 부드러워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기운이 다른 것뿐인데 내가 받들어야 될 사람으로 양의 기운을 갖는 분은 대체로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받드는 마음에 이게 연결되는 부위인데 거기가 마찰이 된단 말이에요. 연골이 있어서 자기 간격을 유지해주면서 부드럽게 윤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뭐 닳든지 어쨌든지 삐져나오든지 이래가지고 자꾸 직접 닿는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아프거든요. 뼈가 닿는 게 아니라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분은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버렸지. 늘 토닥토닥토닥토닥 이게 늘 싫었던 거예요. 근데 제법 싫었던 거예요. 허리까지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허리도 마찬가지 세우고 있잖아. 그리고 허리 뼈를 보세요. 차곡차곡 차곡차곡 연결돼 있죠. 질서를 상징하는데 나를 기준으로 윗대를 쭉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가장 가까운 지금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역시 일그러져 있는 거야.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뭔가 맺힌 마음, 괴로운 심정 이런 것들이 종양이든지 뭐가 되든지 나타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심정이 많이 힘들었던 거야. 아직 아버님 살아 계시잖아요.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난 거에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라도 공감은 되죠. 네.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싸울 때, 물론 보기 싫지. 내 기준으로는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나는 편하지만은 다 환경이 좋아가지고 안락하면은 나는 행복하면 그거로 다녀하면은 그런데 잘 걸리는 내 마음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많지만은 그중에 내가 유독 그런 게더 마음이 많이 쓰이고 잘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갓난 애 보고 말이에요. 이제 누워서 이렇게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애 보고 칼을 들이대면서 야, 돈 내놔 하고 협박을 해도 얘는 웃어요. 노는 줄 알고. 뭘 뺏고 뺏기고 뭐 죽이고 살리고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백지 상태니까. 아버지는 저래 이래 이런 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보이느냐 하면은
나도 역시 그런데 보는데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만만치 않게 잘 부딪혀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선은 시작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꼭 아버지 어머니만 이랬던 게 아니라 나도 역시 만만치 않게 뭔가 이렇게 잘 걸리고 마음이. 네. 예. 또 걸려도 이렇게 막 툭툭툭툭 표현하는 스타일에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이렇게 꾹 삼켜서 두고 보자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사람 위를 잘 다칩니다. 소화가 안 되거든. 걸려. 맨날 마음이 걸려. 그냥 먹으면 맨날 걸려있어요. 대체로 소화기에 문제 있는 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만큼 마음이 선명한 겁니다. 형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 같았으면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겠어요. 그러니까 간단치는 않지만은 할 일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버님이 지금 여기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셔. 네. 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세요. 네. 여러분도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감사행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의자 끝에 앉으세요, 최대한. 그래야 허리가 바로 쓰거든. 그리고 네. 합장을 하세요. 편안하게 힘을 빼고. 합장은 우리 합장은 조금 높게 해요. 코앞에 가까이 갖고 와서 최대한. 고개는 숙이지 말고 반듯하게 앞을 보면서 우리 생명자기가 왕성한데 이마, 손, 숨 요 세 군데를 한 군데로 모은다는 그래서 생명력이 왕성하게 이렇게 발현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앞에 아버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님을 마음으로 세 번 크게 부르세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조금씩 속으로 따라하면서 해보세요. 지난날 아버님 어머님 다투실 때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 싸우시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오늘 또 이런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두 분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은 즐거워서 싸웠던 게 아니고 이렇게 대주면 좋겠다는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서로 부딪혔던 거고 저 역시 또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두 분을 부모로 만나서 그런 수업을 열심히 서로 필요해서 했던 것 뿐인데 결국 두 분께서는 이렇게 살면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좋은 교본을 주신 분이라고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싸우는 두 분의 심정은 헤아리지 못하고 안 싸우면 좋겠다라고 그런 단순한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세요. 제가 지난날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다투시는 아버님 심정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즐거워서 싸우셨겠습니까? 70이 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것도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고 이렇게 되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오신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것이 상대를 좀 더 기쁘게 하고 부드러운 표현이었으면 좋았겠지만은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아버님들 그게 잘 되셨겠습니까? 근데 그런 저도 잘 안 되는 주제에 함부로 아버님 보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생각했던 건 제가 생각이 많이 적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버지에게 제가 한 대로 크게 따라해 봅시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크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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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크게 해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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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실제로 아버지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실제로 생명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시니까. 정성으로 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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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려보세요. 원래 이게 30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방송이라서 저도 오늘 사연 처음 들었고 이 자리에서 처음 뵙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도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얘기를 잘 받아들여 주셔서 감정이 많이 집중을 잘 하신 것 같고 아버님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을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드세요? 제가 너무 뭐 모르고 잘난 체 했다, 교만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인생 사시는데 가난해서 많이 힘드셨거든요. 네, 맞아요. 기쁜 일이 뭐가 많았겠어요. 그럼요. 동생들 건사도 많이 네? 해야 돼요. 제가 교만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대의 마음까지 헤아려지는 것을 의식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영혼의 성장이에요. 불교 대승 귀신론에서는 이 길은 전상을 못 보는 걸 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전체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마음이 확장되는 거고 우리가 태어난 보람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 영혼의 향상을 위해서 태어나오는 거거든요. 영혼의 향상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사랑이 개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개발된다는 거는 보다 많은 분들의 심정까지 헤아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아버지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저는 되게 마음이 걸렸어요. 그 말이 제가 정말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작정을 하고 아빠한테 그때 그 말을 해서 아버지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러고 넘겨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하고 네, 그때는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좀 반성을 많이 했던 거죠. 네, 네. 네.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셨기 때문에 수행도 잘 따라오신 것 같은데 이제 거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뭐 남편 이런 식으로 한 분 한 분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해보세요. 네. 실제로 증상이 많이 가벼워지면서 크게 더 많이 손쓸 일 없이 이렇게 무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 이게 진짜구나. 내외불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안팎이 따로따로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니까 마음이 제자리를 돌아가면은 뭐든지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증상 하나하나에 마음 쓰시지 말고 이제부터 이거를 좋은 영양제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행을 댁에서 매일 신청을 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일들이 자꾸 이어질 겁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